요란한 비구름이 대부분 거치고 지금은 소낙비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많습니다. 하지만 열기를 식히는 비가 멈추다 보니 다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. 특히 오늘 제주도가 37도를 넘어서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고요. 그 밖에도 강릉 33.8도, 서울은 30.9도를 보였습니다.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충청 이남 지방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 위험이 높으니까요.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은 막더라도 소낙성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곳들로는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.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수도권과 충남, 전북 북부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,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,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텐데요. 곳에 따라선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간 큰 비가 자주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요.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. 특히 이번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될 위험이 높으니까요.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